가림입니다. 여러분, 고스트헌터에 범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포획하러 가봅시다. 범기 등장! 포획모드에서 범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범기 장난 아닌데요? 무섭다. 바로 포획해봅시다. 범기가 등급이 S급이구나. 오케이, 빅녀스로 잡읍시다. 포획에 들어가서 제가 빅녀스 좀 모아놨거든요. 또 463개가 있네요. 잡을 수 있겠죠? 충분히? 바로 고! 오, 뭐야! 한 방에 라미아가 떴는데요? 대박인데? 오늘 운 좋은데? 아니, 한 방에! 뭘까? X일까? 오, X가 떴어! 대박! 속박사슬 아이템 얻었고요. 오늘 느낌이 좋은데요? 바로 범귀 뜨는 거 아니야? 다시 하기. 어떤 오르를 내. 오, 여름은 간데 뭐야? 보스가 계속 뜨는데? 와, 나기 하기. 이번에는 또 보스일까? 아니네. 누구냐? 오, 큐피드 데빌. 아니네. 토이 마스터. 번개 보조기. 빅녀스한 아샤기 이목이. 아, 천룡이구나. 이목인 줄 알았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귀도 테마사들 다 고스트볼로 귀신을 소환했었잖아요. 청하는 고스트볼이 없었네? 청하는 고스트볼이 없나? 다 고스트볼도 쓰고 무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하만 고스트볼 쓰는 모습이 안 보였네요? 어떤 뜻이야? 나중에 나오려나? 강시 아샤기 아시 뭐야? 아, 왠지 소리가 범기 같았어! 으악 하는 게! 대박! 빨리 떴어요, 여러분! 5분 만에! 5분 만에 잡았나? 강력한 악마의 공격!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한 질문이 꼬리 아이템도 얻었다! 범기 5마리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소리를 들으러 가봅시다. 근데 범기의 목소리도 없는 거 아니야? 역시 범기도 목소리는 없었다. 으르렁대고 끝인데요. 왜 이번에 추가된 고스트들은 왜 목소리가 없지? 아무튼 범기 S급 공격력이 332고가 아니고 320인데 제가 아이템 때문에 플러스 10이 돼서 330이네요 체력은 32,000이고 특징 긴 송곳니를 가진 검치호 형태의 귀신. 검치호가 뭐야? 이빨이 검치호가 뭐야? 아, 검치호라는 뜻이 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와 비슷한 고양이과 포유류들을 총칭하는 말이래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고 고양이 귀신인 창귀들을 조종하는 능력. 아니 덩치도 겁나 큰 애가 귀여운 고양이들을 창귀로 이용할 때 진짜 나빴어. 그리고 스킬 강력한 악발 공격.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이 줄무늬를 이용해서 속박하는 거. 이것도 되게 멋있던데. 줄무늬가 이렇게 슉슉슉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박할 때 좀 멋있더만요. 그거는 없네. 아무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밤에 라미아 뜰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았어. 범기도 거의 5분 만에 포획을 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은 소환해가지고 그거를 전투 포즈 모드로 해봅시다. 됐다.
범기. 어허. 근데 범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SD 버전 모습?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여러분 거들고스트 라미야 좀 포획했어요? 아 좀 했어요? 게임을? 저는 한다고 했는데 상자 6개밖에 못 모았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6개 아니었나? 아니 좀 했는데 기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차네요. 엄청 많이 해야 되나봐. 그리고 지금 라미야 체력이 25% 남았네요. 조금만 더 하면 은 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을 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범기 S급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획에 성공을 하셨나요? 저처럼 빨리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맞죠? 저는 오늘 진짜 빨리 떠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추가 고스트는 피노키오인데 2주 뒤인 6월 13일 날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 2주 뒤일까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끝으로 이제 고스트볼제로 귀신은 끝인 것 같은데 설동이는 추가가 안 되나요? 설동이를 마지막으로 해야지 이제 고스트볼 제로 귀신들 다 끝이 아닌가? 맞죠? 설동이는 귀신이 아니라 정령이라서 추가가 안 되나?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